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그 묘사하고 표현하는 키워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제가 최근에 그 트렌드 지식 사전 6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많은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그 트렌드들이 열거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니까 우리 시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 강박 시대. 이게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기쁨 강박 시대라는 게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 SNS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현상, 이게 기쁨 강박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가족끼리 그냥 외식하고 뭐 피자 한 조각씩 먹고 그 자체가 좋았는데 요새는 그럴 때마다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이 이러면서 이제 그 SNS에다 올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기쁨 강박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이 기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뭐 기쁨 강박 시대는 뭐며 또 기쁨 스트레스는 또 뭡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있어서 뭐 항상 기쁨기만 하는 겁니까? 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이 기쁨 강박 시대다. 그 설명을 보면서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기쁨 스트레스다. 이걸 보면서 사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근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사실은 안 기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막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남들보다 그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각종 중독 현상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린 애들은 게임 중독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뭐 어른들은 지금 뭐 도박 중독 이런 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는 뭐 마약 중독 이게 지금 큰 뭐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각종 중독에 노출돼 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 중독과 관련한 동영상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강사가 영국의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요한 하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강의한 그 강의 제목이 뭐냐? 당신이 중독에 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도발적인 그 제목 아닙니까? 보니까 그 강의에서 그 심리학자입니다.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가 했던 그 쥐공원 실험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쥐공원이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그 마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가 이런 거를 이제 그 보여줄 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쥐에게 이제 마약 주사를 놓고 나서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 쥐가 막 마약만 찾더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 마약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다는 걸 이제 그 증명하곤 하는데요. 이 브루스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게 꼭 마약의 성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실험한 거를 그 소개를 하는데요. 한 200제곱미터의 그 쥐들 입장에서 뭐 굉장히 쾌적한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다가 막 쥐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쥐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막 쥐들이 좋아하는 치즈 뭐 그런 음식들하고 또 쥐들이 그 좋아하는 이 밝은색의 공,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치해 두고요. 그리고는 또 암컷과 더불어서 마음껏 번식할 수 있도록, 그 본능에 따라 막 그냥 번식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제 암컷을 또 거기다가 풀어 놓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쥐들이 좋아하는 요소는 다 갖다는 그 천국 같은 곳이에요. 쥐 입장에서. 그렇게 쥐 공원을 만들어 줬더니 이제 실험을 하기를 그렇게 이제 그 쥐공원에서 그 놀고 있는 이 쥐들에게 마약을 줬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막 너무 행복한 공간에서 잘 살고 있는 쥐들이 그 마약을 다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앞에서 말한 주 공언하고 그 연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줄을 이제 각각 32마리의 줄을 16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그 쥐 천국 같은 그런 공원에다가 이제 풀어놓고 나머지 16마리의 쥐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이제 보통과 똑같은 그런 곳에다가 16마리를 이제 풀어놓고는요. 두 그룹 다 이제 그 물에다가 그 모르핀 또 당분 이런 거를 섞은 마약 음료를 이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일반 공간에다가 그 풀어놓은 16마리 쥐는 예외 없이 다 그 마약 음료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쪽에 그 쥐 공원에다가 풀어놓은 16마리 쥐들은 그 마약 음료 마시기를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또 비슷한 실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요. 이미 마약에 중독된 쥐예요. 이미 마약에 중독된 쥐들을 가지고 그 너무나 행복한 쥐 공원에다가 풀어놓고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마약 음료와 또 음식 이런 거를 넣어줬더니요. 마약에 중독된 쥐니까 처음에는 그 마약 음료를 마시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이 마약 음료를 마시는 것들이 급격히 줄어들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이제 그 마약 음료를 안 마시더라는 겁니다. 치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실험들을 가지고 그 브루스 교수가 입증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마약이라는 그 약 자체가 가진 성분도 물론 그 중독성 있는 독하고 강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마약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 그 이걸 뒤집으면은 어떤 결론이 납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그 무엇에 중독이 된다는 거는 그 내면에 채워져야 되는 뭐가 결핍되니까 안 채워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브루스 교수의 그 쥐 공원 실험이 굉장히 이거 인상적이었는데요. 아, 그걸 제가 그 브루스 교수의 쥐 공원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쥐들에게 그 쥐 공원이 우리 인간들로 말하면 그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 할 때 이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쁨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림으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쾌락에 탐닉합니까? 왜 쾌락에 이렇게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쥐들조차도 그런 쾌적한 환경 속에 노출이 되니까 마약도 거부한다는데 그것보다 훨씬 그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그런 저급한 그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시편 51편 말씀이 불쑥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 아시지만 다윗이 그 바세바를 성적으로 죄를 짓고 남의 한 가정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린 짓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고통하면서 쓴 시거든요. 자, 시편 51편 중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뭘 고통하며 회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뭘 지금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이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가 그 바세바를 범하고 한 가정을 몰락시키고도요, 자기만 눈 감았으면 그거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습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누구도 그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거로 뽑는 대통령 같으면 12번도 더 쫓겨날 짓이지만요, 그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왕이에요. 누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다윗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뒤에서 괴롭히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벌은요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 안에서 오는 거예요. 안에서 누구도 지금 이 다윗의 근원을 흔들며 건강을 흔들며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안에서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벌은요 꼭 감옥 가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 뭐 아무리 큰 교회 목사랍시고 뭐 그냥 폼 잡고 다녀도요 제 내면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막 지금 막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고 막 외제차 몰고 다니고 막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해도 여러분 내면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저는 이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1절에 보니까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 이게 제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은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왕인데 겉으로 보기에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진 왕인데 왜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담에게 빗대어 말하자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사람은 대궐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낙심된 절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울한 상태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책 중에 아주 오래된 농담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되어 있다. 우린 다 같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아, 물론 박완서 씨가 이걸 뭐 신앙적으로 쓴 거 아닌데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게 자꾸 읽혀지는 거예요. 여기 맨 끝에 나오는 이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 뭐 또 구원, 십자가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항상 나오는 게 born again이잖아요. 거듭남, 중생, 그게 새로 태어남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이분이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이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된 이 새 생명, 이 중생, 이 born again, 이걸로 제가 자꾸 이제 읽혀지는 게, 저자는 그렇게 안 썼지만 그러면 우리가 중생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떨까 보니까 이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중생을 경험하고 칭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새로운 삶이 주어질 때 born again 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글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피고 지는 꽃처럼, 그 다음에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너무 멋진 문장이에요.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어도요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서 잠이 안 올 때가 있고요, 병을 만나가지고 두려움에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문장 그대로예요.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사단이 어젯밤에 내 기쁨을 다 퍼가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밤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내 영혼이 기쁨의 샘이 고갈이 됐는데 자고 나면은 금방 채워져가지고 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지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목사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려야겠기 몇 자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힘들고 하는데 우리 장로들이랑 뭐 밥이나 한 끼 하시지요. 뭐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글을 보냈는지는 알지만요. 의아한 거예요. 나 지금 힘든 거 없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보니까 두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누구 때문에 내가 요새 뭐 좀 괴롭다는 그거를 장로님이 이제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시차예요, 시차. 제가 설교 시간에 뭘 간증하고 나면 이런 부작용이 꼭 생겨요. 제가 설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주에 뭐 목요일 날 뭔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에는 설교 시간 인용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할 때 당시로 제가 뭔 일로 마음이 아팠다 치더라도요, 여러분 설마 한 주가 지나기까지 제가 그 문제로 씨름하겠습니까? 아, 제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인생인데요. 아, 제가 그래서 피고 지는 꽃처럼 또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미국에서 저희 누나가 설교 듣고 너 이렇게 힘들다며 그러면 의아할 때가 많아요. 어, 그런 일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아, 네 설교에서 그러대? 아, 그 설교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내가 힘들겠냐고요. 자고 나면 퍼내고 나면 다시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악한 세상에 나만 이렇게 그 슬픔과 위기를 다 피해 다니는 축복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막 우리만 그 소나기 사이를 피해서 비 한 방울 안 맞겠다 하는 건 그건 뭐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악의 폭우가 쏟아지는 세상 속에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무너진다, 때로는 내 기쁨의 샘이 사단이 다 퍼버려가지고 고갈돼서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 표현 그대로예요. 피고 지는 꽃처럼, 그 다음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여러분 안에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박완스 씨의 이 글 중에서요,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을 이것만큼 잘 설명한 게 있나 싶은 거예요.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제가 이 문장이 참 좋아서 이거를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요, 이 문장하고 정반대되는 문장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도 많아요. 막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그냥 뭐 없는 게 많을지라도 이러면 되는데 뭘 이렇게 상세하게 썼나 보니까 그 다음 18절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냥 한 줄로 무화과는 나는 뭐 없는 게 많으며 이렇게 하질 않고 계속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무는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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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를 열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결핍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 박완서 씨가 표현했던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쾌락 뭔지 몰라요. 저는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여자하고 어디 뭐 미사리 같은 데도 못 가고 저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사치스러운 일도 못하고 뭐 외제차도 못 사고 뭐 그냥 막 몇만 원짜리는 뷔페 식당 갈 때도 양심에 걸리고 나는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행합니까? 저는요 쾌락은 없지만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을 알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 에덴 동산을요, 또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천국을 그 좀 포인트를 잘못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독교 그 동화책 같은데 아이들 보는 동화책에 막 천국을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고 막 너무 그냥 막 모든 조건을 구비한 것처럼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조금 우려가 돼요.
애들 생각에 그 어릴 때부터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서 막 거기 가면 막 열매가 막 따먹어도 따먹어도 안 없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으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결핍된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건 우리가 쥐새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배부른 돼지입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건요 거기에 결핍된 게 없는 풍족이 아니고 거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거 오늘 본문 11절을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억하시죠? 지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신칭의의 결과물들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는데요 놀랍게도 이신칭의의 결과물을 살펴보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단락에 대단원의 막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러고 보면 이 1절부터 11절 사이에 즐거워하느니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눈 떠보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애라고 낳았는데 맨날 공부 꼴찌하고 막 남편이라고 결혼했더니 그냥 막 맨날 돈도 못 벌어다 주고 건강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맨날 비시비시 그냥 기침이 나고 하나도 그냥 결핍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 왜 그러냐? 답도 자기도 몰라요. 나 왜 이렇게 기뻐야 되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그냥 그 무능한 배우자랑 결혼은 했는데 매력도 하나도 없는 저런 여자랑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난 기쁜 거지? 이유 알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이유 몰라요. 뭐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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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거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즐거워하느니라 보다 자랑하다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번역 아닙니까? 내 안에 즐거움이 넘치면요 그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공부도 못하는 우리 아들이 막 이번에 막 영어 100점을 맞으면 그 즐거움은 내 동창한테 전화해서 자랑하는 걸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밥 한번 살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혔다 전도가 안 된다 교회는 맨날 기존 신자만 등록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 한국교회에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즐거움이 넘쳐나는 건 자랑하는 거예요. 꼭 뭐 그냥 전도 집회가 있어서 전도지 들고 하는 전도 말고요 내 내면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동창이 쟤는 진짜 이상하다. 남편이 이번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애는 지금 삼수했는데 또 실패하고 지금 뭐 그냥 건강은 잃어가지고 맨날 골골하는데 도대체 쟤는 뭐가 저렇게 즐거운지 몰라.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살아나면은요 반드시 별책 부록처럼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별책 부록이 따라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별책 부록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원수되었던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요
이제 간혹 이제 좋은 글이 있나 보려고 한 번씩 들어가 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제가 페이스북에 갔더니 제가 아끼는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거기다 글을 썼는데 그날 제가 정말 이 후배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가는 글 하나를 썼더라고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페이스북 친구들께 한 가지 알립니다. 그리고 관로하고요. 이것은 개신 교인인 친구들께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로하고요. 이것은 개신 교인인 친구들께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신 교회의 목사로서 개신 교회가 너무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분노로 가득 차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는 개신 교인이요 더욱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라 하면서 너무도 조롱과 비아냥이 넘칩니다. 조롱과 비아냥이 자신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그리스도를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하는 대상 못지않은 오만함과 방자함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신학적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도 힘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학위나 공부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이들이 일지라도 위에 적은 이유들 때문에 페이스북 상에서라도 좀 단교할까 합니다. 서운하더라도 저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왜 은혜 받은 목사라 그러며 자기보다 연약한 어떤 지체에 대해서 자기가 신학을 좀 깨달았으면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이런 글들이 왜 난무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 자주 안 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난무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라고요. 아니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이신칭의의 그 신학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공짜로 얻게 된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서 아직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그냥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게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뭘 머리로는 그 신학이 이해가 되지만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웬 교회들마다 비난이 이렇게 넘칩니까? 왜 이 교회는 저 교회를 비난하고 저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느냐고요. 여러분 망하는 군대나 조직의 특징이 뭐냐? 그 칼끝을 내부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 내면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칠 때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흐는 거예요.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신학이 다른 사람, 그 담을 허무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이 좋을수록 아량이 넓고 신학을 알아갈수록 포용력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이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이런 관점으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 내게는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던 이 주님의 정신이 내게 있어서 나랑 생각이 달라도 나랑 기질이 달라도 그래서요 예수 믿는데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저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진보니 보수니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건 낮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있대? 나랑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11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11절에 나오는 이 즐거워하는이라는 말씀이 구현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 본문에 나오는 두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칭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뭐냐? 첫째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또 나오네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그 다음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심지어는 1절의 맨 첫 출발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전체 여섯 번에 걸쳐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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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미암아의 주인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나오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칭의가 그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칭의가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한 주 내내 내 마음에 맴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지난주 나누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9장 23절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다음 보세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잠 것이라. 이 구절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뿐 아니라 속옷도 취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화에 예수님께서 자색으로 된 팬티를 입고 이렇게 있는 거는요, 그건 민망해서 갖다 붙인 거지 성경적 아니에요. 인간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요, 누가 저한테 그냥 뭐 밥 한 끼 안 사주는 건 상처가 안 되는데요, 제가 수치심을 느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조롱을 당하고 수치심을 겪는 건 밥 한 끼 굶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신 것만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수치의 상태에 빠지시, 수치 벌거벗겨 매달려 계시는 수치당하신 주님, 이것이 제가 지난주 왜 묵상의 포인트가 됐느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원수가 예수님 그냥 조롱하려고 쓴 게 아니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이에요. 아,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묘사할 필요 있습니까? 아, 제가 옥하는 목사님 일대기를 제가 이제 자서전을 제가 만약에 그 쓰고 있다면, 자서전은 본인이 쓰는 거고 제가 옥 목사님의 그 전기를 내가 쓰고 있다면, 뭐 옥 목사님 목회하는 중에 원수들에게 막 엄청나게 조롱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막 팬티까지 다 벗겨지는 일을 당했다 이런 것까지 써야 옳습니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이 꼭 그 주님의 수치를 이렇게까지 그냥 까발켜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까발켜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보통 여러분 그 칭의를 설명할 때 위대한 교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루터가 쓴 표현이에요. 위대한 교환이 뭐냐? 여러분 이 칭의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더러워진 죄의 옷을 벗겨내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새로 덧입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주신 게 칭의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내는 것만이 복음의 요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야 돼요. 이걸 묘사한 게 위대한 교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운 의복, 의로운 옷을, 죄인 된 우리의 옷을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은 그 더러운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의미가 뭐라고요? 그냥 그날 침뱉음 당하고 그냥 창에 찔리고 뭐 아프고 못 박히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겪어야 될 수치를 주님이 거룩한 교환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 자식들 앞에서 저의 범죄함으로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예요. 주님께서 위대한 교환으로 주님께서 그 수치를 가져가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앞에 제가 벌거벗겨져 수치에 빠질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위대한 교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은혜에 감격이 없다면 칭의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더욱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더욱을 저기 그 중간에다 갖다 붙여놨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 맨 앞에 나와요. 구절에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 더욱 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가 그 앞에 8절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욱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 다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지금 더욱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물며 이제 우린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데 하물며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확정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더욱더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20살 시절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삿대질을 하고 당신같이 무능한 신에게 내가 님자를 붙이지 않겠다는 이런 천인공란 짓을 저지를 그때도 사랑으로 저를 내치지 않으셨는데 오늘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고 있는 지금 더욱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용은 좀 다르지만 더욱더의 은혜는 공통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그 찬송가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이 은혜의 감격을 노래한 어른들이 후렴에서 여러분 마음에 계속 맴돌던 한마디에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러므로 더욱더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 은혜를 모르니까 나이가 조금 들면 막 그 힘들어하고 막 여자분들 특히 막 주름 생기면 막 괴로워하고 막 그냥 뭐 등산 가는데도 막 그냥 그 무슨 IS 대원처럼 해가지고 얼굴 다 가리고 다니고. 내가 길 가다가 많이 봤어요. 막 이러면서 뭐 주름진 거 펴라 그러고 이런 거를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막 주름 생기면 또 막 그냥 성형 외과 가가지고 막 또 주름 펴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주름을 하도 당겨가지고 배꼽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당겨가지고. 나이 들면 그렇게 힘드는 일입니까? 여러분 늙어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더욱더 20대 때 그렇게 믿음도 없는 나 같은 걸 어떤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30대 때 나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40대 때 분당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50대 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갈수록 풍성해지시는 더욱더의 은혜가 제게 있는데 내 60대는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외모는 늙어가는지는 몰라도 더욱더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집에 나온 그 대문 짬방에 나온 우리 강춘봉 집사님 사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어른은요,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세요. 1926년생, 만 90세, 우리나라 나이로 92세. 이 할아버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어른을 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글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0년을 한결같이 주일날 이분 스케줄이 새벽 3시에 기상, 새벽 4시에 샤워와 가벼운 식사를 한 후 그 이른 새벽에 교회로 발걸음을 돌려 저 연세 드신 어른이 우리 저 체육관에 일부 예배 전에 의자를 정리하는 일을 10년을 하셨답니다. 그 어른의 인터뷰가 나온 머릿기사가 이렇게 돼 있네요. 90평생의 내 소감이요? 감사뿐입니다. 또 이런 타이틀이 있네요. 내 평생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90이 여러분 인생의 연세 드심이 이 어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90평생의 내 소감이요? 감사뿐입니다. 그 감사의 내 평생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151번 찬송가 151장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 그 위대한 교환이라는 거, 그 수치와 조롱과 벌거벗겨진 상태로 매달려 계시던 주님의 그 수치심이 위대한 교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벌거벗겨져 수치당할 그 엄청난 죄들을 주님의 의복을 내게 입혀주시고 내 더러운 의복을 주님 입혀주시는 이 은혜로 제가 지금 사람 굿이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면 걔가 아빠만 잘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오늘도 제가 권위를 가지고 자식 교육할 수 있는 원천의 힘은 위대한 교환이에요. 십자가예요. 박완서 씨가 말한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타이틀이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 즐기는 쾌락은 없을지 몰라도 난 기쁨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거든요. 어젯밤에 무슨 일로 메마른 샘물처럼 그렇게 고갈되셨습니까? 오늘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젖버린 꽃처럼 인생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다시 피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우리 이 십자가 은혜를 감격하며 2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위대한 교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영원하도다. 우리 힘을 얻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위대한 교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받은 우리의 삶 피고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어제는 고갈되고 어제는 낙심되어 눈물로 잠자리에 들어갔지만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인생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내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통성으로 같이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내 마음에 묵상합니다. 위대한 교환, 나의 수치를, 나의 조롱의 옷을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이 위대한 교환으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고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비록 우리 사이에 쾌락은 없었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목마른 쾌락은 없었지만 내게는 기쁨이 있었노라고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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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번민에 빠질 때가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참 고통에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 악한 병마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질병으로 깊은 시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할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위대한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실수로, 저의 잘못으로
내 인생이 저버린 꽃과 같이 초라해졌는데 다시 펴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악한 사단이 내 마음의 기쁨의 샘을 다 퍼버려가지고 너무너무 낙심되게 초라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채워주시는 샘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즐거움, 십자가의 기쁨이 오늘의 어둡고 우울한 내 마음을 걷어내는 능력인 것을 이번 한 주 내내 맛보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